근데 저도 못해요. 진짜 너무 어려워요. 틱톡도 할 줄도 모르고 뉴스도 더 못하고. 맞아. 어떻게 우리도 걸리는 게 코어까지 없어 지금. 걸려 죽겠을지도 몰라. 이거잖아. 이거 귀여운. 이거? 네. 나중에 이거 사용해볼까? 네. 자기 죽일 것 같은데. 아 귀여워 이거. 머리 예쁘네. 아 오늘 했어요. 예쁘다. 나는 실버. 너무 답장난다. 헤어스타일이. 안녕 여러분, 오늘도 택배가 왔습니다. 이거는 오랜만에 모자를 또 하나 샀거든요. 제가 이런 블루 컬러 모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기께 평이 좀 좋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이거 앞머리 많이 자랐다, 그쵸? 괜찮은데? 오늘 이러고 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? 그쵸? 이거 괜찮다. 근데 챙이 되게 기네요.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자는 이거거든요. 로우클로식 제품. 핏도 예쁘고 뭔가 되게 그냥 시크하게 쓸 수 있어가지고 이거 되게 잘 쓰는데 이게 조금 더 캐주얼하기는 하네요. 내 눈에는 이게 되게 커 보이기는 하거든요. 이거 모자를 오랜만에 샀습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셀파렉스와 함께하는 영상이잖아요. 이거는 제가 요즘에 정말로 열심히 꾸준히 먹고 있는 셀파렉스 포 우먼 제품이에요. 제가 여러분 벌써 20대 후반이잖아요. 제 주변 사람들은 막 건강기능식품, 종합비타민 이런 거 다 열심히 챙겨 먹던데 저는 귀찮아가지고 비타민 하나도 안 챙겨 먹고 있었거든요. 근데 자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주변에서 지금도 늦었다고 꼭 지금부터라도 챙겨 먹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. 제가 작년부터 컨디션 챙기려고 운동도 이제 한 1년 정도 꾸준히 해가고 비타민도 자꾸 챙겨 먹으라고 잔소리를 하니까 좀 열심히 먹어보려고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귀찮아가지고 막 까먹고 하니까 일주일도 못 가더라고요. 제가 먹으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하루에 이거 딱 한 포면 되니까 가방에 그냥 하나씩 넣고 다니면 까먹지 않고 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너무 편하지 않아요? 이거 한 포에 다 들어있으니까 여행 가는 때도 여러 개 챙길 필요가 없이 딱 이거 하나만 넣어 다니면 됩니다. 이렇게 정제가 들어가 있어요. 작지는 않고 보통 크기예요. 그래도 삼킬 때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패키징이 예쁘다 보니까 더 먹고 싶은 거는 저만 그런 건가요? 저는 약간 이런 패키징도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. 이거 브랜드 모델도 김우빈씨래요. 여기에 2040 여성들한테 꼭꼭 필요한 성분이 맞춤으로 균형 잡혀서 들어가 있는 건데 저는 무엇보다 이게 또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태아닌 성분도 들어있고 또 평소에 내가 일일이 다 챙겨 먹었는지 체크하기 어려운 아미노산 6종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뭔가 습관처럼 더 열심히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그래서 이거 셀파렉스 포 우먼 올리브영에서 바로 드림으로도 만나볼 수 있는 상품이고 내일 3월 3일부터
일주일 동안 올영에서 21% 세일을 한다고 하니까 종합비타민 찾고 계셨으면 지금입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같이 건강 챙기면 좋을 것 같다고 이벤트도 챙겨주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댓글이랑 더보기랑 꼭 확인해주세요. 아무튼 오늘은 본가 가는 날인데 이렇게 블루셔츠 오랜만에 시티브리지 거, 오늘 귀여운 가방 새로 산 거, 넘버링 거 온라인에서는 품절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 전화해서 재고 확인해보고 하나 남았다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. 사실 이거는 그냥 넣어봤자 겨우 카드 한 장? 그래서 그냥 액세서리처럼 착용을 하는 거죠. 이런 포인트처럼 착용을 하기 좋은 가방입니다. 오늘은 어제 산 코스 바지를 입었습니다. 그리고 자라 블라우스에다가 지금 머리를 안 해서 엉망인데 갈 데가 없잖아. 응, 나갈 데 없잖아. 나 애인도 없잖아. 기분 안 좋아져서 나 집에 가도 되겠네. 정말 리스트 삶을 살기로 했거든. 웃기지 마. 나는 요즘에 옷 욕심이 없어. 지랄. 그러니까 그런 목록이. 아니 근데 코스는 목이 너무 답답해 맨날. 너도 병이 있어서 그래? 어제도 원피스 안 산 거 목 때문에 안 샀단 말이야. 그냥 어디 일하는 사람 같아. 그치? 그냥 완전 코스 스타일이지 뭐. 친구가 자꾸 사라고 해서 여행 가면 어디 샀지? 야 브리서리 석유가 더현대에 들어왔어? 그래도 너가 알려줘서 어 맞을 것 같아. 아 뭐야 맛집이라 해놓고 카페만 올려놨어. 어, 야 나 공부 되게 잘할 것 같지 않니?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. 어때? 이게 너무 귀엽다 이거. 마늘이 컬러네. 퍼스널 컬러야? 얼만데? 29,700원? 너무 귀여워. 아, 안녕. 로맨틱해. 너무 맛있겠다. 우리 또 진짜. 근데 뭐 공부해? 비타민이 아니야. 너무 더럽게 주잖아요. 야, 내 거 지금 난리 났어, 이수야. 맛있어. 근데 소개팅하면 보통 뭐 먹어? 파스타? 처음 했던 소개팅에서는 중식 먹으러 왔고 그 한남동에 그 두 번째 소개팅. 아니 파스타 이런 거 먹으면 너무 격식 차리는 느낌 아니야? 난 싫던데. 스테이크집에 가자는 거야. 나는 근데 분위기상으로 성수 명당 그냥 딱 그 정도가 난 제일 좋은 것 같아. 뭔가 너무 무겁지도 않고. 여러분 새 신발이 도착을 했어요. 2주나 기다렸거든요. 너무 심한가? 봄쯤 되면은 꼭 이런 화이트 컬러의 로퍼에 꽂히는데 이 미니멀한 디자인이 이 브랜드께 제일 예쁘더라고요. 또 적당히 있고 너무 귀엽잖아. 무트 여기 부츠도 이뻐 보였는데 샀어요. 이거 양말이랑 같이 신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흰색 양말도 예쁠 것 같고 의외로 검정 양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빨리 신고 나가고 싶어요. 어, 야, 나 이 머리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? 그냥 내... 더 높고요? 아니? 총체적 머리 중에서? 여태까지 역대급 머리 중에서? 영혼이 없는데 친구야? 어, 아 해서 어. 그럼 끝이야? 어. 어쩜 나 어떻게 이걸 나만 몰랐지? 부담스럽네. 아 예쁘네. 그게 더 예쁜데 또 이런 거 많아. 이 색이 더 나아. 입어봐. 뭐 어때? 안쪽에서 이게 나중에는요? 아까 저거 이게 여기까지 좀 파줬어요 아닌가? 진짜 귀엽다. 슬픔은 어, 하얀이 제일 예쁘네. 그리고 지금 이거 재고 없는 건데 매장에. 기쁨의 댄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. 최혜린을 만나면 눈이나 비가 항상 온다. 보이시나요?
얘 뭐야 너무 많이 오잖아. 미쳤나봐 진짜. 못 만나더라 이런 식이면. 야 이게 뭐야. 맛있는데? 이 배추야 괜찮아? 응? 응 나는 괜찮아. 영상이라 먹어봐. 초점 잘 잡히시네. 아, 잘 잡았어요. 그만하세요. 스트레스 받아요. 너무 종합비타민. 근데 이거 한 포만 먹으면 다 챙겨주는 거야. 두 번째 와인은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와인이고요. 야 업그레이드 됐네 그때보다. 그치. 그때보다 색깔이 조금 덜 초록색이야. 나 카메라. 저는 카메라랑. 이 짠은 거기다. 저는 짠 여기답니다. 맛있어. 고기 아니야? 야 이거 맛있는데? 응. 진짜 맛있어. 야 생일.